자, 안녕하십니까. 덕국 배드민턴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많은 여성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후위 백핸드. 자, 후위 백핸드 볼 처리 교정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교정 전과 교정 후.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자, 일단 교정 전이에요. 교정 전에 보시면 이렇게 어깨로, 어깨와 팔꿈치로 이렇게 패대기 치죠. 패대기 치고, 야, 야! 나 힘으로만 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중간 영상입니다. 자, 이제 손목 후킹과 그 다음에 그립 응용. 자, 후위 쪽에서 그립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립 응용을 시키고 스윙 궤도를 만들었는데 타점 잘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정 후 영상.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 임팩트 순간에 어떤 타이밍도 그렇고, 자, 스윙이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자세에 있어서 이제 손목 코킹과 그 다음에 돌아나오는 스윙 궤도.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교정이 잘 되었죠.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립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자세를 따라 해도 그 스윙 궤도가, 손목을 사용할 수 있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본 그립이 아니라 이러한 타점에 따라서 그립을 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 셔틀, 볼에 대한 채공 시간을 이 팔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지 이러한 안정적인 타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정 전, 자, 교정 후 영상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